제17장 젊음의 한 원천. 밀레니엄에 가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 상상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해를 거듭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포화 상태가 되어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잔인하기만 하다. 하루하루 세상살이는 모래 폭풍이 불어 꽃이 갈기갈기 찢어지듯이 우리들의 마음을 쓰라리게 한다. 때로는 우리가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노라면 여기저기에 깊게 패인 주름들과 찌그러든 얼굴을 살펴보면서 세월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한다. 맨 처음에 흰 머리칼을 뽑아내면서 어떤 작은 위기를 느낀 적이 있는가?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의 초점이 조금씩 흐려지더니 급기야는 초저녁인데 반갑지 않게 금방 피로가 찾아들지 않던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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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면서 말이다. 물리적인 영역에서의 시간의 대가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다. 죽음은 우리가 태어난 그 날부터 그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옛날 폭군 같은 시간이라는 존재와 싸워 이겨보려고 매년 수십억 불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 슬프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얼굴에 화장품으로 포장을 하고 스킨케어를 받으며 그리고 머리 염색이나 하는 임시 변통밖에 없다니 얼마 못 가서 머리 염색도 화장품도 별 소용이 없게 되고 억눌러 오는 세월 앞에선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붙잡기 어려운 젊음의 원천을 찾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그 잔인하게 똑딱거리는 시계와 싸워 이겨보려고 온갖 특효약, 특허약, 다이어트, 성형수술 등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많은 자금을 유전학자들에게 대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연구에 몰두하여 노화를 컨트롤하는 유전자를 찾아내어 노화를 막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간이 그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았던 때가 언제 있었단 말인가? 그것을 한번 직시해 보는 것이 어떤가? 우리 모두는 그 젊음의 원천을 알아내고 싶은 소원이 있지를 않은가? 이런 깊은 갈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우리의 영이 실제로는 영생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늙음에 도전하려는 이러한 타고난 욕망은 많은 공상소설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언젠가 텔레비전 시리즈 가운데 600만 불의 사나이란 프로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치명적인 사고를 당한 사람을 과학자들이 불가사의할 정도로 다시 개조한 이야기였다. 갑자기 그는 말보다 빨리 달리며 건물을 훌쩍 뛰어넘고 그 외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 말이다. 이 모든 연기 같은 공상의 뒤안길에 실제 하는 꺼지지 않는 불가도 같은 진짜 젊음의 원천이 어디엔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조만간 이 문제에서도 진리는 소설을 앞지르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의 시계가 휴거를 알리는 종을 칠 때가 바로 그 때이니 정신을 차려라. 진짜 젊음의 셈이 마침내 나타날 것이니까. 바울은 기록하기를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우리의 젊음의 셈은 예수님을 통하여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증명해 주게 될 것이다. 산 현실이 죽은 신학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거울 속을 들여다보며 그 속에 비치는 모습으로 인해 우울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거울로 바꾸기 바란다.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이제는 두 번 다시 원수 마귀가 여러분 얼굴에 있는 늙은 주름살 같은 것 때문에 여러분을 의기소침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라. 생명의 만족함이 거기 너와 함께 있도다.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젊음의 샘으로 뛰어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오던 길을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가면 갈수록 훨씬 좋아질 것이다.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름 없애는 크림이나 안경, 거들, 지방 제거 크림, 목다리, 다이어트, 그리고 알약 같은 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두 번 다시 불면증, 두려움, 고통이나 실망 같은 것들은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자. 그러나 여러분은 정확하게 어떤 모습을 하게 될 것인지,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육신에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영광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그렇다. 여러분은 달라질 것이다. 게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인한 여러분이 될 것이다. 기운을 내라. 여러분은 진짜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거대한 초자연적인 빛이 발산되고 있었는데도 영광스러운 그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두 사람을 즉시 알아보았다. 그 후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엠마오로 향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분은 한 남자처럼 보았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예수님을 뵈었을 때는 그분은 유령처럼 보이지 않고 실제 사람같이 보였고 그분은 그러하셨던 것이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잠깐 동안 일어나게 하여 예루살렘의 거리로 곧장 인도하셨던 것이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마태복음 27장 53절.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길에 향수에 젖어왔던 길을 잠시 돌아갔던 것이 아니었을까? 부활하신 후 일어났던 또 다른 사건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갑자기 나타나셨던 일이 있었다. 주님은 도마에게는 와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 그리하여 즉시 도마가 대답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선을 요리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다. 그러나 새로워지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두드러지게 달라지시지 않으셨던가.
그분은 지구의 자연 환경에서 여전히 활동하실 수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원하시면 자연을 초월하실 수도 있으셨던 것이다. 그분은 중력이나 물질계에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않으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도 방 안에 나타나실 수 있으셨다. 마치 TV 시그널이 외관상 단단한 물질을 회전하고 있는 원자들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들도 변화한 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중력을 무시한 채 마치 아름답게 소리 없이 쏘아 올린 미사일처럼 올리브산으로부터 하늘로 치솟으시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다.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존재도 그분의 행동을 제재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며 우리가 그분과 함께한 공동상속자로 이것을 누리는 것이 그분의 뜻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요한 1서 3장 2절 여러분은 그 놀라운 일을 이해하려 하고 있는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다윗은 이 장엄한 일을 미리 알아보고 이렇게 썼다.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장 15절 계층 사회 밀레니엄 백성 중 영화롭게 되지 못한 수백만의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휴거된 성도들과 같을 수가 없다. 만약 그들이 성도들과 운동 경기나 심지어 체스 게임을 겨루게 된다면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별도의 리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성도들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어떤 일에서라도 드라마에 나오는 600만불의 사나이를 쩔쩔매게 할 것이다. 하지만 밀레니엄의 보통 주민들도 여전히 새 세대로부터 오는 대단한 보너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수명이 더욱 길어질 것이다.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예요. 이사야 65장 20절 옛날 구약의 족장 시대에는 오래 사는 것이 정상이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 이삭을 낳았다. 모세는 120세 때에도 그의 생명력은 여전히 원기왕성하였다. 사탄이 인류를 죄로 완전히 물들이기 훨씬 이전에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았다. 밀레니엄 기간 동안 내가 믿기로는 영화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장수한 무드셀라 시대와 같은 수명과 함께 세 가지 특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게 되는 것, 둘째는 사탄이 완전히 망하게 되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악인들이 더 이상 사회를 부패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밀레니엄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죽게 될 것인데 이는 땅이 재창조될 때까지는 사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원해 오셨던 것이 그의 백성들이 선악간에 선택하는 것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로봇처럼 의지가 없는 자들이 아닌 것이다. 밀레니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온실 같은 영적인 환경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어지는 찬란한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기 전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순종과 충성을 시험하실 것이다. 옛날 모세의 날에 그분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도전을 주셨다. 내가 오늘 생명과 선, 그리고 죽음과 악을 내 앞에 두어 그리하여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면 밀레니엄의 아이들은 그들 각자가 스스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반한 기질이 있는 어느 누구도 최종 시대 영원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하실 것이다. 밀레니엄이 끝나고 잠깐 동안 사탄이 풀려나는 기간에 모든 인류는 한 가지 최종 점검을 받게 될 것이다. 각자는 선악간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때는 우리의 직무를 마친 후인데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최종 시험 기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명 아니면 사망을 선택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어 왔던 것이다. 아담과 이브는 그들이 시험을 받을 때까지는 그 엄청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것이다. 뱀의 꼬임으로 그들은 그 명령을 날려보냈고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결과로 그들이 점점 악해질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기가 거듭되면서 그들은 괴상하고 무례한 존재로 되어질 것이 자명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밀레니엄에서 이 동일한 시험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통한 생명을 이미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동일한 거대한 생명나무를 먹도록 초청받을 것으로 나는 믿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우리가 휘고될 때 모든 신체적인 결함이나 아픔은 푸하며 가버릴 것이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우리의 정신과 몸은 동시에 영체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죄, 환경, 그리고 유전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결함들을 지워버리실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입을 새 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3절 모든 창조 역사 중에서 인류를 만드신 일은 가장 훌륭한 작품이다. 우리는 그분의 우주 가운데 있는 마치 롤스로이스 같은 최상의 작품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성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직 사람들만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듦이라는 신의 완전품이라는 보장 인증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변화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애초에 의도하신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새로워진 상태에서 영원 무궁토로 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더할 나위 없고도 유일무이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완전 무결한 수준과 아름다움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 있어서 그 다양함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다. 눈송이, 지문, 그리고 사람 하나하나가 같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복제나 중복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재산 목록에 여러분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다. 그분께서 그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신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일이 구속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여러분을 위하여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당초 완전한 상태로 되돌려 놓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복 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못생기고 불구자요 결점투성이인 사람으로 만드신 적이 결코 없으신 것이다. 그분은 두 번째 것들은 어떻게 만드시는지도 모르실 정도인 것이다. 밀레니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완전하며 현저하게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순식간의 젊음. 여러분은 노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젊었을 때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밀레니엄에서 우리가 항상 늙게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름다운 젊은이들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볼 때 재미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밀레니엄 성도들은 발랄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가 다시 오실 때 이 우리의 죽을 몸을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키리라. 빌립보 3장 21절. 여러분은 너무 좋아서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널리 알려진 사건화되어가는 지금의 시점에 와서 조금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백만 분지 1분만큼 짧은 시간에 영화롭게 된 성도들은 그들 자신이 그들이 가장 좋았던 때보다도 더 아름답고 활력과 신선함이 넘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우리가 쌓아 올린 인격도 영화로운 세계로 함께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나쁜 것들은 모두 뒤로 남겨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체적인 결함을 만드신 적이 없다. 그러한 것들은 수천 년에 걸쳐 누적된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함들은 불멸의 영원한 존재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을 재창조하는 일이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는 만만찮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나
말씀으로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고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하찮은 일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의 설계 명세서대로 우리를 재창조하실 것이다. 천살의 젊은이 인간이 지닌 세포를 대신하여 사람 몸속에 설치된 어떤 수용 능력으로 인해 밀레니엄 때는 영속적인 젊음이 가능함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몸의 세포들은 상하거나 닳아 없어질 때 스스로 대체할 능력이 있다. 밀레니엄에 가면 이러한 자동세포 대체 기능이 완벽해지게 되어 천세된 사람도 젊은 홍안을 유지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세포는 끊임없이 새로워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무생물들도 새로움을 유지하도록 하신 적도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거나 닳지도 않도록 하셨던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흥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해 주는 것인 바 앞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빛나게 하고 새롭고도 힘차게 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이미 생명도 없는 신발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몸이야말로 그렇게 하실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나이를 먹거나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초조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것들은 잠시 동안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다. 수십억의 은하계를 방문해야 할 것이며 영원토록 기쁘고 보람있게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을 것이다.